그렇죠, 그렇죠. 하이트 모양. 하이트. 하이트인데 이렇게 딱. 자, 은희 이런 적 있죠. 상사한테 혼나고 나서 화가 나서 뭐라고 상사 욕을 막 줬잖아요. 자, 눈치 빠른 상사가 말이죠. 종이를 달라고 하는데 수정 테이프가 보여가지고 빨리 지웁니다. 자, 지웁니다. 지우죠? 네. 근데 하지만 뒤집어 보면 글자가 그대로 남아있죠. 아, 맞아요, 맞아요. 자, 보세요. 의미가 없어요. 재수없어. 이럴 때 필요한 특별한 수정 테이프입니다. 기억하죠? 정보보호 수정 테이프입니다. 잘 보세요. 겉 모양은 일반 수정 테이프하고 전혀 다를 게 없는데요. 뭐가 다르다는 거죠? 본체에 달린 버튼을 밀면 수정 테이프의 머리 부분을 머리 부분이 나오는데요. 지우고 싶은 부분에 수정 테이프를 칠하기만 하면 자 보세요. 어떻게 됐을까요? 자 보세요. 보이십니까 여러분? 뒤에서 안 보이는구나. 자, 보이십니까? 낙수를 이미 해놨는데 어떻게? 아니요. 확실한 일반 수정 테이프로 차이가 나죠. 테이프 자체에다가 뭘 넣어가지고 안 보이게 놨네요. 종이와 닿는 면에 어려운 문자들을 막 써놓은 거예요. 정석이야. 예예. 그래서 글자가 안 보이게 한 거죠. 아 저렇게구나. 예예. 정말 작은 생각인데 저 아이디어 상품이죠. 그러네요, 그러네요. 사실 저렇게 비밀스러운 욕이나 그런 건 적으면 안 되죠. 아, 그럼요. 안면에 대고 욕을 하셔야죠. 자, 우리 전현무 씨와 함께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똑같이 일반 그 수정 테이프랑 그죠? 똑같은 거를 지금 이렇게 제가 썼거든요. 여기에 맨 첫 줄은 제가 일반 수정 테이프로 그죠? 수정한다고 해서 수정 테이프죠. 그죠? 수정 테이프를 일단 써보겠습니다. 이수근 짜증나라고 썼는데 이수근 짜증나 그렇죠 아무래도 네, 본인보다 일단... 외모가 특출하다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뭐 자, 지워졌어요 네. 그리고 일단 지워졌죠 네. 이거는 지금 네. 소개해드리신 그 정보보호 수정 테이프 역시 뭐 똑같이 쓰는 방식은 똑같나요? 그렇죠 똑같아요 똑같아요, 똑같아요. 네. 꽉 좀 누르세요 네. 자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아직 놀랄 때는 아닙니다 네. 자, 비춰주셔야죠, 그걸로. 잠깐, 어떻게 저렇게 아식적으로 이제. 자, 불빛을 비춰볼게요. 자, 자 종이를 클로즈업 해주시기 바랍니다. 오! 자, 위에 거는. 아, 뒤에는 이수근 짜증나 떠있고요. 밑에는 전혀 볼 수가 없는 거예요. 밑에는 안 보입니다. 보여요. 안 보이죠. 안 보여요. 정보보호가 되는 겁니다. 정보보호 했습니다. 예. 진정한 수정.